세상도 정욕도 모두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순교자의 참소리 라디오 방송입니다. 언약 회복 설교는 조선 초기 기독교인들의 설교입니다. 그분들은 모두 세 가지 색깔의 순교자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폭력에 죽임을 당한 빨간색 순교자, 단기간 제자 훈련원이나 기도원 생활을 하며 세상의 욕망과 사고방식에 대해 죽는 흰색 순교자, 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에 대하여 죽는 초록색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의 참소리 라디오 방송은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그분들의 설교를 전하여 순교자의 영성을 되살리고 세례받을 때 자신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소리가 묻히지 않고 매일 대놓고 기독교인들이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하나님이 조선에 주신 사명을 이룰 것입니다. 아울러 조선의 진정한 기독교를 회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남조선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언약 회복 설교가 곧이어 시작됩니다. 김하주일교회 명훈입니다. 오늘은 이한표 선생님의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글의 제목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으나 지혜 있는 분, 세상에서는 부자요, 세리장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 뵙고 축복받았습니다. 예수가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사는 부자요, 세리장인 삭개오 집을 전화갈 때 저가 예수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